출력 향상 연비 개선 매연 감소. 자, 요거는 유로 5 SCR 대우 차량에 대한 이제 SCR의 그 파손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사이에 이제 DPF라고 하는 제품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는 매연, 까만 매연을 여기서 포집하는 거고, 그 포집된 이후에 나머지 가스는 이렇게 넘어가서 요 배기관을 타고 요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 밑에 있는 SCR이라고 하는 요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요소수가 분무가 되면서 질소산화물 여기서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기가스가 이제 정화가 돼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매연이나 엔진 오일이 엔진에서 넘어가서 지금 세라믹 담체에 누적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그 열에 의해서 한 1200도 이상 돼야지 이 세라믹이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녹아서 손상된 그런 SCR 담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 이게 작은 구멍들이 여기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건데, 구멍들이 앞쪽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막히면은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적어지니까 힘을 많이 받게 돼요. 그 힘을 많이 받게 돼서 이게 SCR 총매잖아. 저기 있는 거 막힌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요게 다 막힌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다 막혔잖아. 이게 구멍이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지, 배기가스가. 그래서 이건 못 쓴다고.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하려면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깨내야지. 이게 압입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받으니까 뒤로 밀리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뒤로 밀려서 빠진 거예요. 그 통 안에서 빠져서 배기가스에 의해서 계속 안에서 놀다가 움직이면서 그 이와 같이 표면이 이렇게 직각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사면으로 지금 마모가 돼서 파손된 그런 SCR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표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작은 구멍들과 그리고 막혀있는 이런 구멍이 막혀있는 부분과 좀 뚫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막힌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얘가 이제 열을, 배기가스가 통과를 못하면 이 앞쪽에서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나면서 그 열에 의해서 이게 점화가 되면, 불이 붙으면 이와 같이 이제 녹아서 파손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인 경우에는 마이티나 또는 메가트럭 같은 경우 중형 트럭은 16만 킬로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 액션트는 30만으로 돼 있지만 한 20만에서 25만 사이에 해주시는 게 좋고, 대우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15년 16년식 이때 나온 차들은 24만 주기로 돼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대우차 신차들은 15만 주기로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정도에서 25만 사이에 하시면 좋고, 저속주행을 많이 하는 차들은 뭐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15만 킬로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적정한 클리닝 주기로 볼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대형 디젤 자동차 필터를 건식으로 클리닝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모든 필터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동아 ENC입니다. 출력 향상 연비 개선 매연 감소, 필터 청소는 1년 20만 이내를 권장하며 수입차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577-7278 주식회사 동아 ENC입니다.